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직업 소명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로의 부름을 부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공무원으로, 어떤 이들은 가정주부로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속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영업을 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어부였습니다. 부양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일이 잘 돼야지 목에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필이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것은 코피아오라는 힘들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피 나도록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코피가 터질 만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코피 나도록 일했는데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피 나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은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실패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는 현실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주님께서 신방을 찾아가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로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 언제 찾아가셨는가? 저의 삶의 실패와 아픔과 낙심이 있을 때, 내가 이대로 하면 어떻게 이 가족들을 목에 살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심방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찾을 심, 찾을 방, 심방.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심방을 찾아가셔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대안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부는요 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밤이 맞도록 고생하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현실과 이성에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우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은 꼭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해결점을 주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절대 깊은 곳으로 고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과 달리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전공 분야, 내가 익숙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상식과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될까? 어떻게 하면 서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 그렇게 살다가 직장에 쫓겨나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문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돌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도 서 있고 저와 여러분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자꾸 그러세요? 왜 나에게만 그런 순종을 원하세요? 저 사람 옆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제게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고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상식과 의견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배는 시몬의 배요, 한 배는 다른 주인이 그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따라 다른 배에 있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어도 불순종하니까 어떤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과 현실이 어떻게 돼요? 충돌할 때, 말씀과 상식이 충돌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대로 행하게 될 때, 자 보십시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고 감동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깊은 곳으로 물고기를 다 이동시켜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감동을 하나님의 계획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기쁨과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실패의 현장 가운데 울고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인생은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갈등만 하고 염려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누리고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삶의 영역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로 내 삶을 축복하셨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어보지 못하면 효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산삼이 좋아도 내가 먹어봐야지 효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삶 가운데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을 믿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만 기적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만 물고기를 얻는 기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사장입니다. 아이고, 내가 제사장이라고요?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원이고 사장이고 직책을 가진 상급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제사장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 또 문제가 닥쳐지면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생각하다가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상황으로 우리 가정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매우 힘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말씀을 가까이 듣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일처리할 수 있는 축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회사에서 문제를 만났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급하는 문제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노사의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상사의 질책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회사의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거룩한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 당신은 왜 그렇게 달라요? 네. 당신은 우리와 매우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또 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직장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는 우리와 다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될 때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성일날 함께 모여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6일의 시간 동안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고민 많이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오늘 베드로는 그 축복을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함께하는 배를 불러 찢어지도록 함께하고 있는 물고기를 나누어 실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종일 뿐입니다. 오늘 성공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가질 때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심되지 아니하고 철저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겸허함이 인생에 롱런하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며 마음에 큰 영적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삶의 현장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276명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광풍이 부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때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생명은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바울 너 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 한 사람을 진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을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온 직장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한 번씩 웃는 거예요. 밥 드시고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한 번씩 웃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네. 이게 영적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보고 직장에 매상을 올려주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직장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심히 공고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못 구했거든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손해보면 볼 것이다.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넘치도록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에 뚝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구나.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한 줄 아십시오. 네, 하나님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요? 갈등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하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를 복주시고 딱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직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실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실 때 기분 좋게 출근하십시오. 네? 또 월요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나 때문에 그 집안을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그때 구분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했지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의 육 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뭘 버렸습니까? 배도 버렸습니다. 물고기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족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씀에 우리는 아주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쌓아놓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쌓아놓고 왜 쌓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쌓아놓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윤택하게 만드는 선물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될 때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결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이 결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기억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은혜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전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함께 기적을 체험한 다른 사람들은 업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항상 목회자라는 특별한 성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은 나머지 어부는 그대로 어부로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어부로서의 제사장을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왕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주님을 만나서 큰 변화를 가졌지만 총리라는 정치인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삭개오도 세리로 남아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주님과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동역자로 있었지만 그들 역시 텐트를 만드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님이 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게 주시는 일입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요. 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놀면서 쉬면서 어떤 자로 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름받아 예배드리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6일 동안 흩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도하겠습니다.